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세우심을 받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전부 알고 계시며 또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몸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영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장래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또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래의 영광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고난을 이겨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며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 현실의 고난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슬픔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